홀수와 짝수가 있잖아요. 홀수 예를 들어서 1, 3, 5, 7, 9 이렇게 나가는 것이 홀수죠. 그죠? 짝수는 2, 4, 6, 8 이렇게 나가는 게 짝수가 되는데 이 우리 홀수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자, 이게 첫 번째 홀수가 1이고 두 번째 홀수가 3이고 세 번째 홀수가 5. 그죠? 이 순서대로 한번 적어 볼게요. 그래서 홀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데 자, 첫 번째 홀수는 1입니다. 두 번째 홀수는 3이고 세 번째 홀수는 5가 되고 이것은 쭉 적어 나갈게요. 이렇게 쭉쭉쭉 적어 나가는 거예요. 색깔은 그냥 원래 색깔로 하고 첫 번째 홀수, 두 번째 홀수, 세 번째 홀수 이렇게 적어 나갑니다. 5, 7, 9, 다음은 뭐죠? 11, 다음은 13. 자, 이렇게 쭉 나가죠. 이걸 한번 대보는 거예요. 대보는데 자, 첫 번째 홀수와 두 번째 홀수를 대했을 때의 값은 뭐가 될까요? 4가 되겠죠. 다음에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를 합치했을 때의 값은 뭐가 되죠? 그때는 8이 되네요. 아니 9죠. 9가 되네. 다음에 하나, 둘, 셋, 네 개 했을 때는 16이 도죠. 다섯 개일 때는 1, 3, 5, 7, 9 다 합하니까 25가 나오죠. 그리고 여섯 개를 다 합쳤을 때는 36이 되네요. 일곱 개를 더하니까 49. 여덟 개를 더하니까 64가 나옵니다. 아, 선생님이 굉장히 빨리 계산을 잘하죠. 왜 이렇게 빨리 잘할까요? 이렇게 잘하는 이유는 상당히 재밌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어떤 논리가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. 자, 하나. 홀수가 하나입니다. 자, 홀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세 개가 되지죠. 그죠? 그래서 하나에서 세 개를 다니까 하나, 둘, 세 개를 다하겠습니다. 다음에 하나, 둘, 세 개. 홀수 세 개, 1, 3, 5. 5를 더하는 건 다섯 개를 더해야 되죠. 그죠? 그러면은 여기다 다섯 개를 더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. 다섯 개를 더할게요. 얘는 빼고. 그죠? 이제 네 번째. 네 번째는 1, 3, 5, 7. 여기다 일곱 개를 대야 되겠죠? 일곱 개를 더하면 하나, 둘, 셋,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 개. 그렇죠? 일곱 개를 대했습니다. 이거는 1. 됐고, 여기는 1과 3을 대했고, 여기는 1과 3과 5를 대했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이번에는 5로 되어 있고 1과 3과 5와 그다음에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을 되어 있죠. 그죠? 그럼 홀수의 숫자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, 일곱, 여덟이 끼어지잖아요. 그죠? 이어지는데 얘는 1 곱하기 1이고 얘는 사각형이잖아요. 사각형의 세례 숫자는 하나, 둘, 셋, 네 개는 2 곱하기 2, 가로 곱하기 세로. 사각형의 면적 구하는 방식과 똑같죠? 그렇죠? 2 곱하기 2가 되고 얘는 그러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1 얘는 2 곱하기 2 얘는 가로 하나, 둘, 세 개, 세로 하나, 둘, 세 개, 3 곱하기 3이죠. 3. 얘는 4 곱하기 4가 되겠죠. 그죠?
4 곱하기 4. 하나, 둘, 셋, 네 개. 하나, 둘, 셋, 네 개. 그죠? 가로, 세로. 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. 그죠? 그러니까 1은 첫 번째는 1의 제곱, 두 번째는 2의 제곱, 세 번째는 3의 제곱, 네 번째는 4의 제곱. 그러니까 만약에 홀수를 11개 나열된 것의 합을 구하라. 그래, 예를 들어서 1, 3, 5, 7, 9, 10, 11, 뭐 13, 15 이렇게 쭉 11개가 되었을 때 그 11개를 다 더하면 값은 어떻게 될까요? 간단하게 11의 제곱, 즉 11 곱하기 11이 되겠죠. 이걸 121이 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그래서 자, 이것이 다음에 17이고 19고 21이고 23이고 8, 9, 10번째 홀수, 11번째, 12번째 홀수. 11번째 그리고 12번째 홀수. 12번째 홀수까지 더하면 값은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쭉 해서 23까지 더하면 그거는 12 곱하기 10이니까 144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알아서. 재미있죠? 이게 홀수의 덧셈에 숨겨져 있는 재미있는 논리입니다.